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디카프리오는 아, 다빈치 말하고 싶은 거 있지? 살아 살긴 살았어. 근데 지혈이 좀 늦어서 피가 많이 났어. 지혈 해볼까? 송아지 피 이렇게. 우리는 닥터 프렌즈.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우찬 선생님이 아주 중대한 결심을 했어요. 진짜 내가 진짜 큰 결심한 거야. 엄청난 진짜. 약을 얼마나 끊고 하신 거예요? 한 달 넘게 끊었어 그때. 네, 한 달 넘게. 그리고 헌혈을 했습니다. 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내과 의사의 헌신. 그 자세히 보면 펌킨이도 약간 눈물이 고여 있어. 중요한 수혈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아세요 혹시? 저는 전쟁이 항상 어떤 의학 발전을 일으켰다는 얘기 들어서 정확하게 뭐 어떤 혈액형이 만들어진 건 2차 세계대전이다 이렇게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생각보다 역사가 좀 깊습니다. 그래요? 히포크라테스 아시죠? 네. 이 사람이 이제 사체액설이라는 걸 정립합니다. 혈액, 담즙, 흙담즙, 점액 이렇게 네 가지의 체액이 있는데 뭐 혈액이 많으면 다혈질이다, 담즙이 많으면 화를 잘 낸다, 그리고 흙담즙이 많으면 우울하고 점액이 많으면 냉담해진다. 거의 무슨 혈액형별 성격의 시초야. 그러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때는 모든 병의 원인을 체액이 부족하거나 불균형. 과다해서 생긴다, 불균형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여기가 아파? 그러면 피를 뽑아볼까? 사혈. 윗배가 아파? 구토하게 해볼까? 이런 뭐 사혈, 관장, 구토, 발한, 이뇨 이런 것들이 치료법으로 계속 쓰였는데 그럼 왜 피를 넣었지? 근데 이 중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됐던 건 피예요. 왜 그럴까? 일단 다치면 피가 나. 보이잖아. 그리고 피가 많이 나면 죽어. 그리고 혈색이 좋은 사람은 건강해. 근데 피기가 이렇게 없어진 사람은 아프고 죽을 수 있고 심지어 사람 죽잖아? 그럼 창백해지잖아. 맞아. 이 피는 뭔가 이거 생명의 근원이다. 그 자체 같은 느낌. 굉장히 성스러운 느낌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고대인들도 피를 먹거나 혹은 맞았어요. 근데 이제 혈관을 찾아 넣은 건 아니고 그냥 피를 나서. 근육에 찔러 넣거나 해서 그런 걸로 내가 이거에 생명을 흡수했다 이런 식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7세기가 돼서 비로소 과학적인 연구가 되는데 이때 합이라는 과학자가 야, 우리 몸에 심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펌프질을 하면은 혈관이라는 수로를 통해서 피가 흐르는 거야. 이거를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17세기? 이때 이 실험에 동참했던 사람이 진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 아는 사람이야.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아니, 디카프리오는 다빈치 말하고 싶은 거 있지? 너무 부끄럽다. 보일. 보일.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했던 합이랑 같이 걔한테 약을 주사했어요. 혈관을 찾아가지고. 이게 최초의 주사입니다. 뭘 했냐면은 아편을 주사했어요. 그랬더니 걔가 자. 그리고 구토를 일으키는 안티몬을 주사했더니 걔가 토를 해. 이게 혈액이 혈관을 타면서 하면 뭔가 이게 전신에 정말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게 피가 우리 몸을 도는구나. 이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센세이션해진 거예요. 그렇네. 모든 의사들이 걔한테 우유도 넣고 막 맥주도 넣고 막 넣어요. 그러다가 로어라는 의사가 드디어 피를 넣어봅니다. 어떻게 하냐면 개 두 마리를 이렇게 눕히고 정맥을 대롱으로 이었어요. 근데 그랬더니 피가 안 움직여. 왜냐면 혈압이 같으니까. 맞아. 그래서 어떻게 하지 하다가 보일이 야 이거 암염 낮추면 될 것 같아. 혈관에 상처를 내가지고 빼면 되지 한쪽은. 출혈성 쇼크를 일으킵니다. 얘가 혈압이 계속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쑥 들어가 피를 받으니까 얘가 살아났어. 이게 의학의 역사상 최초로 출혈성 쇼크를 수혈을 통해서 살려낸 최초의 시술입니다. 이 의사들이 이제 뭘 생각해? 이제부터 피를 사람한테 주자. 근데 그때는 사람의 피를 뽑아서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는 금기였어요. 이거 흡혈귀 같은 짓이다. 이러면 안 된다. 동물의 피를 줘야 된다. 와, 씨! 근데 이제 기독교적으로 제사물로 쓰이는 동물들이 있어요. 양, 송아지 이런 것들 시도를 하는데 이거는 프랑스에 있는 드니라는 의사가 주로 시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죽었겠지. 얘는 살았어. 부작용 없이 살았어. 맞았는데. 근데 얘는 근데 소변이 까매졌어요. 용혈성 작용이라서. 그러니까, 이 정도면 다행이야. 사람 죽는 거야. 그냥 수혈 직후에 그냥 죽어버려. 그치. 그런 일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의학계랑 종교계가 합심해서 이거는 불경한 짓이다. 이 수혈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유럽 전역이 금지가 돼요. 이게 드디어 다시 된 게 150년 후에요. 그게 17세기였으니까 19세기가 돼서. 19세기 초입니다. 19세기 초에 이제 또 런던인데. 런던에 이상한 많이 하는구나. 산부인과 의사 블렌더리라는 사람이 죽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봐. 아, 그래서 또
산부인과가 출혈을 많이 보잖아요. 피가 너무 많이 나고 산모가 계속 죽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야 이거 저렇게 피가 난 만큼 내가 피를 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하냐? 여러 사람의 피를 이렇게 뽑아서 섞어서 줬습니다. 혈액형도 다 모르고 그냥 랜덤 뽑기 한 거야. 랜덤 뽑기 해서 한꺼번에 뽑아서 줬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환자가 즉시 약간 호전이 됐어.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계속 시도를 합니다. 어차피 죽을 사람이잖아. 환자가 AB형이면 살 수 있겠네. 어차피 죽을 사람이라고 출혈이 생각하고 대량 출혈이 있으면 그래서 계속 시도를 해요. 그러다가 180ml 정도의 피를 수혈했는데 환자가 살았어. 그래서 야 이거 했더니 되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10년 동안 11명한테 시도를 하는데 많이 시도는 안 했네. 10년 동안. 왜냐면 정말로 죽을 것 같은 사람한테만 5명을 살립니다. 대단하다니 그러면. 근데 사망률로 치면 56%예요. 근데 원래는 치사율 100%였던 거니까. 러시아 룰렛인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의사가 이렇게. 이때 수혈이 좀 유행을 하다가 의사들이 야 이 새끼 이거 쇼닥터야. 수혈 이거 사람 죽는 거야. 절대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또 약간 흐지부지 사라지는데 1900년, 20세기입니다, 이제. 란트슈타이너 박사가. 들어본 것 같아, 이 사람은. 연구소에서 그냥 뭐, 피 샘플들을 좀 섞어봤어요. 섞어보면 그 생기는 능집이 생기는데. 능집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 놀랍게도. 근데 그걸 어떻게 생각했냐? 건강한 사람의 피와 아픈 사람의 피를 섞으면 일정 확률로 응집이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건강한 사람과 건강한 사람의 혈액을 섞어본 거야. 근데 응집이 돼. 오씨 이게 뭐야? 왜 응집이 되지? 그래서 이제 저 샘플을 막 해서 해봤더니 그룹이 대충 세 개로 나뉘어요. A, B, C. C가 이제 O형인 거죠. 이 사람은 근데 거기까지만 하고 이거를 더 발전시키진 못했어. 이게 이제 조금 더 지나가지고 오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전쟁 후에 피가 너무 많이 나니까 수혈을 해야 되잖아. 안 그러면 죽잖아. 근데 그냥 하면 죽는단 말이야, 자꾸. 그래서 야, 이거 옛날에 란트슈타이너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건 정립을 했었어. 이거를 우리가 한번 도입을 해보자. 그래서 수혈 전 교차 시험을 그때 비로소 한 거예요. 그랬더니 150명한테 했는데 아무도 죽지 않았어. 수혈로 인한 사망 사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되짚어봤더니 이거는 란트슈타이너가 한 거다. 그 사람한테 후향적으로 노벨상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유로도 1900년대 전에는 수술을 받으면 안 돼. 피나면 죽으니까. 너무 아파. 살긴 살았어. 근데 지혈이 좀 늦어서 피가 많이 났어. 그럼 이제 수혈해볼까? 송아지 피 이렇게 뽑고. 확실하게 죽이네. 아니면 막 리스턴이 막 나 너 살리겠다고 내 피도 뽑고 제자 피도 뽑고 해가지고 막 다 모아가지고 여섯 개 모아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수혈이라는 게 이후로도 계속 발전해왔습니다. 굳지 않게 처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이성도 해야 되고 온도도 알아야 되고 피떡을 넣어버리면 진짜 얼마만큼의 피를 넣어야 되는지 계속 실험을 했는데 어찌됐건 중요한 혈액형이라는 게 있어서 수혈 전에 교차 접합 시험을 해야 된다. 그리고 동물의 피를 사람한테 넣으면 안 된다. 이런 걸 알아낸 거는 1900년. 굉장히 생각보다 얼마 안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진짜. 네. 얼마 안 됐어. 오늘은 수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우리 우창 선생님이 고귀한 희생을 하셔가지고. 또 댓글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받았어요. 우창 선생님이 약을 끊고 수혈을 했잖아요. 헌혈을 했잖아요. 굳이 그러지 말고 그 약을 먹는 사람한테 그냥 주면 안 되냐. 끊지 않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네. 혈액이 필요할 때 네. 아무거나 오는데. 피는 그냥 혈액형이랑 RH 타입으로 해가지고 딱 분류가 돼가지고. 근데 이거는 뭐 네. 탈모약을 먹은 남성의 피.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하고 또 받는 사람은 스페시픽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까지 네. 좀 너무 관리가 없나.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물론 저도 이러면 안 먹어도 효과가 그러면은 이제 머리가 빠지지 않는 피가 되는 거죠. 제 피는 와 수혈만 받았는데 머리가 갑자기 나 이런 게 또 새로운 백은 아닐까. 근데 또 정기적으로 피를 맞아야 돼. 그렇긴 하네. 어쨌든 수혈의 역사 재밌어요. 수혈의 역사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재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